지난달 신안군에서 쾌속 여객선이 송전선로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고, 그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이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. 하지만 사고 대응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.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늘어진 공사용 철선과 충돌한 쾌속 여객선이 속도를 줄인 채 멈춰섭니다. 놀란 여객선이 원인 파악을 위해 회항을 하자 그제야 인근 부두에 정박 중이던 소형 선박 한 척이 움직입니다. 공사업체 측이 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배치한 선박입니다. 철선이 늘어진 사실도 여객선에 미리 알리지 않았고 사고가 난 뒤에야 알아차린 겁니다. 와이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. 발이 바로 지나고 있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그 속도로 간 거죠, 저희는. 공사 전 발주처인 한전 측이 두 척의 선박을 배치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 해상 감시 선박이 두 척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감시 별도로 하겠다고 돼 있었고 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지. 당일 운항 인력이 없어 한 척만 배치한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. 뿐만 아닙니다. 여객선사 측에는 어떤 공사 정보도 없었습니다. 사고 소식도 통신 장비가 고장난 여객선의 선장이 목포 운항관리센터에 개인용 휴대전화로 알렸습니다. 공사업체는 발주처인 한전에만 보고하는 데 그쳤습니다. 사실 우리도 이제 이것을 배워놓은 걸 보죠. 조치를 더 확실히 했으면 좋았죠.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. 하마터면 여객선 승객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했던 충돌 사고. 한전 측과 시공업체는 뒤늦게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 함께하세요.